안녕하세요. 라이프 트레이너 마샤입니다. 오늘의 운동 141차 화이팅! 슬로우 버피 플러스 바운스 스쿼트를 한 세트로 묶어서 갑니다. 자, 바닥에서 해주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틈새로 가능합니다. 먼저 밑으로 가신 다음에 하나, 무릎을 앞으로 당겨옵니다. 올라오신 다음에 힘주고 점프, 그리고 바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걷기 꾸준해 주세요. 하루 7,000보에서 10,000보. 걷다 보면 치유가 되죠? 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습관만 기르면 쉬워요. 근데 습관 기르기까지 힘들죠? 중도에 포기하고. 너무 많이 걸어도 안 돼요. 너무 많이 걸리면 족족근방염이 걸릴 수가 있어서. 아,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얘들아, 안녕. 아, 비한 방울씩 떨어진다. 니네 세 명이 모여있구나, 새마을. 아, 한 마리 또 왔네. 이뻐라. 잘 있어. 맛있게 먹어, 영아. 여기도 또 있으니까 먹어. 아이고, 착해라. 맛있게 먹어. 사이좋게 지내고. 언니 간다. 너무 많이 아프셔서 급하게 쉬고 좀 왔어요. 네 강아지, 엄마랑 같이 사는 강아지 14년 됐는데 아주 건강해요. 안녕 지수랑 언니야. 여기 모내기 다 했네요.
시골에는 비가 내려요. 많이 내려다가 잠시 멈췄는데 또 다시 내리기 시작하네요. 이제 마샤는 엄마 모시고 병원 갔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고 저녁 늦게 올라가요. 마샤가 태어난 곳 이 큰 집에 엄마 혼자 사셔갖고 엄마 텃밭 저게 보이는 게 아로니아 엄마가 맨날 해마다 주시는데 이 아로니아예요. 여기서 엄청 많이 열려요 아로니아가. 올해도 많이 열렸네요. 비가 그쳐서 지금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아, 좀 더 이제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미나리 심어 놓으신 거네. 양동에다가 이렇게 미나리도 심어 놓으셨어요. 뒤에도 텃밭도 또 이렇게. 바로 산이에요, 집 뒤에. 비 내리고 너무 상쾌해요. 10시나 그때쯤 서울로 출발해야겠어요. 이제 시골에는 지금 밤이 깊었는데 이렇게 아직도 밝아요, 8시 정도 됐는데도. 미나리 심어 놓으신 거네. 양동에다가 이렇게 미나리도 심어 놓으셨어요. 뒤에도 텃밭도 또 이렇게 있어요. 바로 산이에요, 집 뒤에. 비 내리고 너무 상쾌해요.